근데 이렇게 쭉 빼면 돼? 이렇게? 리치 무섭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리치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또 방송 켰네요. 일단 어제 뭐 나스닥 상승 마감했고요. 뭐 다우도 뭐 미국 3대 증시 다우 S&P 나스닥 다 상승 마감했네요. 일단 어제 뭐 기업들 뭐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뭐 유튜브, 클라우드, 알파벳이죠?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네요. 금방하다가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섯 개 약 매수로 진입해볼게요. 평단 1565. 오, 두 개 약 더 들어갈게요. 아, 나 진입 3000명이야. 네, 홀딩입니다. 볼벤 상단 부분에서 한번 익절하려고요. 네, 매도로 한번 다섯 개 진입해보겠습니다. 15620. 네, 본장 때는 지금 매도로 진입할 겁니다. 네, 반등 보고 매도로 짧게 한번 진입해볼게요. 일단 저는 뭐 매도 위주로 대응하려 했는데 오늘 일단 저는 반등 한번 주고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, 잠깐만 볼게요. 본장 때. 네, 일단 이 포지션으로 잠깐 보다가 만약 600이 깨진다고 하면 바로 손절하겠습니다. 스위치하는. 네, 권장 시작됐네요. 아래로 쭉 빼면 효과 뚫으면 바로 손절할 겁니다. 한등 한번 주고 빠질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 포지션 들고 가거든요. 저는 가자! 아니 이렇게 쭉 빼면 돼? 이렇게? 리치 무섭다. 와 이렇게 흔들어져 600 깨진 바로 약해. 혼자 됐습니다. 매도가 맞았네. 하방이 오늘 매매 그만해야 되겠네요. 아 저 어이없어. 무슨 말이야. 제가 수익 1억이었거든요 수익 1억 달성해서 1억 출금했는데 그 제가 4,000만 원 담보금 스타트니까 4,000 까먹고 1,000만 원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10,000만 원 입금했죠. 5,000이면 그래도 5,000 수익이긴 한데 여기서 뭐 또 매매를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수습해야죠. 네,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. 방송 끌게요.